여보세요? 김 실장님. 제가 온 친구 맞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하려면 원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대충 언론 플레이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럼 알아서 잠잠히 치겠죠. 네, 수고하세요. 학교 가기 싫어요. 저 친구들한테 왕따 당한단 그게 뭐? 제가 공부 잘하고 친구들한테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요. 제 집안이 어쩌니 저쩌니 하냐면서 친구들이 저를 막 수준 떨어진다고 놀려요. 너 이렇게 나약한 애였니? 놀리면 좀 어때? 그런 애들이랑 같이 학교 다니는 것만으로 좋은 거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힘들게 돈 벌어서 어떻게 입학시킨 엘리트 학교인데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서 졸업하면 될거 아니야. 너다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긴말 필요 없다. 엄마처럼 돼지국밥이나 팔면서 살게 할순 없어. 넌 엄마의 얼굴이야. 엄마처럼 무시받으면서 살 거야? 최대한 다른 집 애들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할 거야. 따라와. 아, 왜 이렇게 무거워? 잘 넘었어. 고마워. 근데 너도 지각이잖아. 내 신경은 안 써도 돼. 얼른 가. 아이, 지하실 녀석들 손톱 꺼내들어! 어이! 아이고, 우리 서율이 왔니? 네, 수고하세요. 아이, 그래. 야! 너네들 똑바로 손안 들어! 지각이 나고 말이야, 어머, 이거 머리핀 반도 너무 이쁘다. 어, 너무 이뻐. 깜찍해. 엄마가 사주셨어. 완전 이쁘지? 완전 내거 하고 싶잖아. 저기 서유라, 아침 안 먹었지? 이거 내가 먹으라고 한 건데 또 먹어. 아니, 됐어. 아니, 무뚝뚝하고 말도 없는데 도대체 제가 뭐가 좋아, 명문아? 그냥 멋있잖아. 멋있긴 하지.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잘생겼어. 서울대 이사장님이 엄마고 강남에 백신처리 빌딩이 있대. 어휴, 집안도 빵빵해. 부족한 게 없잖아. 뱅 돌아오느라 힘들었네. 저별아, 안녕. 내 숙제 해왔지? 해왔지. 잠깐만. 여기.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친구끼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나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가. 넌 배고프다. 빵좀 사와 줄래? 내가 빨리 매점 다녀올까? 아니야. 이러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아니야, 우린 친구잖아. 그럼 고마워. 아니, 언제까지 쟤랑 같이 다닐 거야? 철원 애랑 우리 엄마가 놀지 말랬어. 수준 떨어진다고. 왜? 나 차별이 좋은데. 귀엽잖아. 아니, 그래도 같이 다니면 좀 쪽팔려. 우리가 이해하자. 명문이는 마음씨도 착하고. 어쩜 우리 명문이 이렇게 완벽할까? 얼굴도 예쁘지? 부모님은 둘다 명문대 나오고,
아버지는 명문초, 명문주 둘 다 이사장님이라면서. 어? 정말? 나 완전 몰랐어. 이 학교 이사장님이 너희 아빠라고? 진짜 교육자 집안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어쩐지 우리 엄마가 다른 애들은 몰라도 명문이한테는 중학교까지 편하려면 잘 보이라고 엄청 진심 당부하시더라고. 혜원이는 어머니가 성악가시고 민정이는 아빠가 법률 전문가라면서. 우리 명문초등학교에서는 다들 잘나신 분들이지 뭐. 우리 명문초 부모님 재력이나 학벌을 보고 이 학교에 입학시키니까. 근데 차별이도 엄청 부자인 거 알지? 응?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무시받는 건데? 쟤네 엄마 아빠 두 분 다 지방대 나오셨잖아. 우리 애초부터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엔 수준 미달이면서 어떻게 들어왔을까? 아유 진짜 아유 열불나 아유 수준 떨어져가지고 정말. 그리고 쟤네 부모님 직업이 뭔 줄 알아? 돼지국밥집 하신대. 근데 무려 체인점이 20개야. 돼지국밥집? 아유 정말 아유 비린내가 여기까지 나네. 근데 그 돼지국밥집 지금 난리야. 경장사 요리 레시피를 훔쳐가서 똑같이 만들었더나. 아 진짜? 아유 격 떨어져 크크로 빙빵뽕. 진짜 격 떨어진다. 그러게 말이야. 아 기분 나빠. 차별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방금 왔어. 방금. 여기 빵. 그래 고마워. 어머 어머 얘들아 쟤 좀 봐봐 쟤 좀. 뭐야 이건 뭔데? 서유리 자리에 핫도그를 넣는 거야? 그냥 고마운 일이 있어서. 응? 너 설마 서유리 좋아하냐? 좋아하면 안 되는데? 너 서유리한테 허락은 받은 거야? 너 국밥집 딸 주제 서유리를 좋아하는 게 좀 그렇지 않아? 차별아, 어? 조금 친구처럼 대해주니까 주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네가 학교에서 어떤 위치인지 다시 교육해줘야겠네. 미안해. 절대 좋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고마워서 준 것뿐이라. 야, 진짜 마지막 경고야. 알겠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빠한테 말해서 이 학교에서 내쫓아버린다. 미안해. 어마어마어마 명문이가 화나니까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네 주제를 알고 다시는 선 넘지 말자. 알겠지? 야 니네 뭐해? 너희들 예전부터 차별을 괴롭히는데 한 번만 더 괴롭혀봐. 학폭으로 신고할 테니까. 알겠지? 서유라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리고 차별아 내 책상에 저거 혹시 네가 준 거야? 잘 먹을게. 다들 조용!
얘들아, 모두들 책상 위로 가방 올려놓아라. 우리 반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어. 비싼 머리핀이 사라져서 잠시 가방 검사를 할 거란다. 에이, 누가 내 머리핀을 훔쳐갔어? 누구야? 우리 엄마가 다 주시곤 해. 일단 들어가 있어. 선생님 찾아줄게. 자, 볼까? 자. 뭐 당연히 유리는 뭐 뭐 그럴 일이 없을 테니까 넘어가고. 뭐 잘 안부 좀 전해 드리고. 자, 여기는 없구만. 자, 그러면 이제 자. 너도 없고. 자, 한번 예고 검사해 볼까? 좀 수상하단 말이야. 자. 보자. 에?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선생님, 그게 왜 제 가방에? 왜 네 가방에 있긴? 네가 훔쳤으니까 있겠지? 벌써부터 물건이 넘치고, 너 교무실로 따라와! 선생님, 저 진짜 억울해요. 억울하긴 내 손에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따라와! 왜 그런 핀을 누가 꼽는다고? 내가 이래서 너같이 근본 없는 애는 받지 말자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우리 명문 학교에서 명예를 더럽혔어요. 저 진짜 안 훔쳤다고요. 너네 부모님은 지방대 나오시고 너네 국밥집 레시피 훔친 거라면서? 도둑질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주 너네 부모님을 똑 닮았구나. 저희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그래. 저기 이제 너희 어머니 오시네. 이번 일은 정말 저희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제가 진짜 안 훔쳤다니까요. 가만히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마음 약해지게 이러시나. 근데 뭐 저한테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 일은 이사장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엄마, 왜 제 말은 안 들어주세요? 훔치고 안 훔치고 사실이 중요하니? 이 학교에서 퇴학당하면 엄마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어떻게든 수습해. 알겠어? 아니면 엄마 얼굴 다시 못 볼 줄 알아. 네. 저기, 혹시 명문아, 너희 아빠가 이사장님이시잖아. 이번에 그냥 넘어가 줄 수 없겠어? 무릎 꿇으면 한번 생각해볼게.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싫은데. 무릎 꿇으면 생각해본다며. 생각만 해본다고 했잖아.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너 같은 수준 떨어지는 애랑은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닐 것 같다. 그리고 네 무릎이 무슨 몇 억짜린 줄 아나 봐. 개 싸구려인데. 진짜 웃겨. 그러기 말이야. 이사장님이 특별히 선처하셔서 퇴학 조치는 안 하고 저학 보내는 걸로 결정하셨답니다. 그래도 명문 중학교 때는 입학에 문제 없이 해주신다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엄마, 죄송해요. 상관없다. 일반 초등학교 가서 전교 1등하고 엘리트 중학교 입학하면 돼.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리고 명문이에게 잘 보여, 알겠니? 그래야 네가 다시 명문 중에 입학할 수 있을 테니까. 네. 내 편은 아무
아무것도 없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